안녕하세요. 갑분싸 엑소입니다. 우리 뇌를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컴퓨터 세상에 접속하시겠습니까? The primitive forms of artificial intelligence we already have proved very useful. But I think the development of full artificial intelligence could spell the end of the human race. 국내 바둑 최강자인 이세돌 9단을 꺾었던 인공지능 알파고 기억하시죠? 이 알파고보다 더 강력한 알파고 제로가 등장했습니다. 불과 36시간 만에 독학으로 바둑을 익혀서 기존 알파고를 압도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바둑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의료, 스마트폰까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공지능의 편의에 맹목적인 기대는 자칫 인류에게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파고 제로라는 인공지능은 바둑에 특화된 인공지능이 아니라 범용 인공지능으로서 비단 바둑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며칠 만에 인공지능에 따라잡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죠. 화성 탐사를 위한 스페이스X, 자율주행 자동차, 테슬라의 창업자로 유명한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 일론 머스크는 2017년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결국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야 한 단계 높은 지능을 가지게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인간과 기계가 공생할 수 있다. 좋게 말하면 인공지능과 조금이라도 소통이 되기 위해, 나쁘게 말하면 인공지능의 지배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본인의 신념을 담은 비밀회사를 조심스럽게 창립하게 되었고 인간의 지능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이 회사가 창업 이후 처음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공개되었는데 바로 재봉틀 같은 신경외과 로봇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기기가 무엇이냐 하면 뇌에 전극을 자동으로 심어주는 로봇이었습니다. 전극은 정확하게 뇌혈관은 피하면서 뇌세포가 서로 만나는 지점 근처로 만여개의 전극을 심어주는데요. 왜 이렇게 뇌에 전극을 심어주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 갑분싸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신경세포가 만나는 지점인 시냅스라고 불리는 지점에서 기억으로서 저장이 됩니다. 또한 각각의 생각을 할 때마다 활성화되는 뇌파도 특이적입니다. 이러한 뇌파는 기기를 통해 심은 전극을 통해 읽어내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 신호로 바뀌게 되는 거죠. 키보드나 마우스, 심지어 손가락 없이 생각만으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으며 후천적 장애를 가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많은 지식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영화 매트릭스에서 헬기 조종법을 몰랐던 트리니티가 실시간으로 헬기 조종법 데이터를 무선으로 받아서 헬기를 조종하는 것처럼 러시아어를 배우고 싶다면 러시아어 데이터를 직접 뇌로 받아들이거나 수영을 배우고 싶으면 수영 영법 정보를 뇌로 바로 주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스타크래프트의 프로토스 종족이 칼라라는 신경삭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텔레파시 같은 감정 공유가 가능할 수도 있죠. 그녀에겐 아직 신경삭이 있습니다. 칼라와 연결돼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또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불리는데 가장 먼저 불치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척수가 끊겨서 오른쪽 발을 못 쓰는 원숭이의 뇌파를 BMI 장치를 이용해 읽어내어 신호를 무선으로 쏘아주면 척수가 끊긴 위치 아래쪽에서 송신기가 신호를 받아 전달해줄 수 있고 성공적으로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술은 이미 사람에게까지 적용되어 전신마비 환자를 대상으로도 성공적으로 실험을 마쳤으며 2020년 대규모 임상 실험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뉴럴링크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뇌에 심게 될 칩은 새끼손톱 절반 크기 정도로 굉장히 작으며 여기에 연결된 전극 또한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작은 크기입니다. 수술 시에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아주 간편하게 자동화하여 수술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동화 수술하면 이미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라식 수술이 있죠. 이렇게 수술을 통해 이식된 칩은 아이폰을 통해 간편하게 조작을 할 수 있으며 블루투스 모드를 통한 무선 조종뿐만 아니라 USB-C 타입을 통한 유선 지원도 된다고 하니 가히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술이 우리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는 정말 가까운 미래에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 미래는 과연 유토피아 같은 세상일까요?
아니면 디스토피아 같은 세상일까요? 이러한 기술은 결국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며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보다는 적절한 법과 제도, 기술 등을 통해 부작용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를 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생각해볼 수 있는 건 해킹에 대한 방지책으로 암호화폐 기술을 적용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과학이 과학이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갑분싸 채널의 엑소였습니다.